자, 안녕하세요. 애플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훈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을 도착했던, 보시면 베이퍼 14 엘리트 에이지 8.5 남성 사이즈로는 여기 보시면 맨스라고 돼 있어서 남성 사이즈로, 예, 265라고 돼 있는 사이즈하고, 여성 사이즈로도 이렇게 나오네요. 여성은 US 10에서는 마이너스 3 빼면 7, 그래서 270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여성 사이즈는 270인 제품이고요. 예전에 따로 여성용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혼용으로 해주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8, 260, 그 여성 사이즈로 265고요.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를 비교를 해볼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나이키 이 에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2세대 때 에이지고요. 이 에이지에서 저는 이제 3세대 이 베이퍼 에이지를 신어보고 평가할 거라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에서 저 제품으로 넘어가서 사용할 만한 메리트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느낌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발은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거고 양말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서 저는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양말은 나이키 그립 제품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닥은 이제 흔히 말하는 마찰이 많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조가 있고 부분적으로 잘 이렇게 그 뭐냐 형성이 디자인하고 소재가 잘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썩 좋아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우리 봉코님이 싫어하시는 근데 저는 뭐 두터운 양말로 매우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어디냐 이거 이름이 그냥 트루삭스, 예, 트루삭스 제품이고 트루삭스 제품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뒤꿈치가 매번 안 좋아요. 그냥 터져요. 그래서 이 뼈가 확실히 내전이어서 이렇게 뼈가 있으면 발을 딛는 순간 뒤꿈치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발 안쪽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고 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터지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부분에 좀 이제 그런 걸 하기 뭐야 좀 마찰을 좀 덜하기 위해서 종종 착용을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아이더 제품의 보호대 뒤꿈치를 한번 경우에 따라서는 착용을 해서 리뷰를 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코 그제 생각대로 이 리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제품을 실착을 하고 착용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한번 착용을 해보고. 그 영상을 찍고 마지막에는 정리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소개는 여기서 끝났고 제품을 오픈을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짜잔, 바꿨습니다. 훈입니다. 고개를 이렇게까지 숙이게 되나? 하여튼 훈입니다. 딴게 아니라 여기 그 뭐냐 오퍼스 이거 먼저 신어볼 거예요. 에이지 제가 가지고 있던 2세대 나이키 에이지가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려서 하도 안 신은 지 오래됐어요. 한번 신어보고 그리고 엘리트 에이지를 한번 신어볼 거고요. 아 그리고 일단은 양말을 지금 입고 있는 이제 베이퍼 죄송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해서 나이키 그립 신고 있고 일단은 한번 신어보죠. 제가 지금 퇴근하고 와서 확실히 그런가, 발이 엄청 부어 있네요.
원래 이 정도까지 남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앞에 부분이 거의 되게 타이트하게 맞아서 약간의 발가락 앞쪽에 이 부분에 통증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통증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핏감 자체는 나쁘지가 않네요. 그리고 확실히 이 부분에 2세대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스터드 자체가 확실히 이 부분이 딱딱하고 견고한 부분의 느낌이 드는 거는 확실하다. 일단 여기까지 오퍼스에 대한 건 느껴봤고 이제 뭐냐 엘리트 에이지를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커님이 55를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60하고 65를 시켰는데 본인 55 신는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페이퍼를. 그래서 잘못 시켰나? 라고 생각을 일단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봉커님은 한치수를 크게 신긴 하거든요. 한치수를 크게 신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뭐냐 사이즈를 60하고 50으로 시켰어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은 뭐 60하고 60으로 시켰으니 제품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 이거 나만 그런가?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상이랑 이 패턴들 이렇게 넣고 한 것들 물론 이 에이지 스터드 형태의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엄청 뭐 사고 싶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전체적인 이 스터드의 길이는 앞쪽 부분은 확연히 조금씩 더 줄어드는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 이게 뒤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거의 비슷하거나 더 짧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이 중간중간에 이런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스터드 자체가 줄수 있는 이 소재에 대한 느낌이 좀 우려했는데, 옛날에 말랑말랑했던 소재보다는 확실히 더그 뭐냐, 강도가 생긴 느낌을 들 수가 있네요. 우리 전체적으로 드는 느낌은 확실히 이 오퍼스보다는 보조 스터드의 길이가 확실히 좀더 짧은 느낌들, 그걸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립감이랑 이제 안정성을 확실히 스터드 개수가 더 늘어나면서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긴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본코는 이게 안 이쁘다고 말할 수가 있지? 너무 이쁜데? 사실 제가 기억하고 보니까 예전에 본코님이 리뷰했던 게 빨간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일부러 안 봤고요. 뭐 제가 리뷰할 건데 제가 뭐 제안대로 할 건데 그 빨간 건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에이지를 신어보고 싶긴 했는데 그 자체로서 좀 색깔이 너무 튀어서 부담스러웠고 이 제품 같은 경우가 너무 예쁜데? 너무 이 가격이 사실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커서 저한테 이거 안쪽에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 했다고 그랬지 그렇게 효용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확실히 앞에 부분은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데 이 중간 부분의 뼈대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간단하고 이게 제일 사실 저는 이 디자인을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 컨셉이에요 이게. 왜냐면 좀 중족부 부분에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 데미지가 오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뭐야 모렐리아 네오2 재팬 그 모렐리아 그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고 네메시스 점일 처음에 그 버전 같은 경우도 이제 인솔을 좀 바꿔서 쓰고 딱딱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신어보고 싶긴 하다. 근데 제가 이거 망설이면서 못 사는 이유가 있긴 해요. 네. 이거 오른발이구나. 야, 요새 아디다스를 가방 안 주던데. 나에게 가방 주는 거왜 이렇게 이쁘지? 이게 나이키 딴게 아니라 디자인으로 요새는 확실히 이거 홀리는다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너무 들어서 너무 좋은데? 가방 하나 이렇게 꽂혀도 되나 싶긴 한데 일단 왼발 오른발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에이지 택 같은 경우도 빼주고
저는 그 무엇이냐, 봉코님보다는 인조 피혁에 대한 그 뭐냐 저항감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캄피나스 신고 있는 것도 사실 그게 인조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 캄피나스가 맞고 나서부터는 인조 피혁에도 상관없겠네. 아, 핏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서. 뭐 그렇다고 캥거루 가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 맞는 네버랜드 캥거루 가죽은 가죽 특유의 느낌이 이제 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쫀득쫀득하게 해주는 제2의 스킨? 내 피부 같은 느낌이 확실히 더 있어서 그 부분은 확실히 더 좋아요. 아, 이 아웃솔 스터드의 강도나 형태, 그리고 이 플레이트에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발을 보호해주는 이 흔들림 없는 디자인 자체는 저한테는 엄청 매력적이네요, 일단. 아, 왜 발에 땀 나냐? 60이다. 어, 사이즈는 60이 왔네, 여러분들. 이건 60을 신어야 되네요. 어, 60 어림없겠다. 60 어림없겠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이만큼 남아요. 손톱 이 정도에 앞에가 이렇게 남고,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 돼 있는데 저는 항상 축구하시는 여기가 이렇게 남아요. 이 부분이 남아서 우리져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 그리고 볼이 넓어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확장돼서 내려오죠, 아예 그냥. 그러면서 여기가 울고 이런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을 잡아주는 플레이트 자체가 두 번째로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확실히 뒤꿈치 힐컵 쪽의 이 부분이 제 발이랑 맞진 않네요. 여기가 지금 움직일 때마다 이쪽이 계속 팅 그 뭐냐 닿으면서 계속 여기가 엄청나게 텐션이 오네요. 그러면 제가 TM4 7? 7이죠, 7대. 지금 이 9니까 TM4 7대 이 부분 때문에 아파가지고
진짜 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신자마자 이건 안 되겠다, 그냥 그대로 팔아야겠다 해서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그래도 지금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이 훨씬 심하네, 통증이 오는 게. 왼쪽도 발이 부어 있어서 그런지 사이즈에 대한 건 확실히 260이 맞다. 신기하네요. 이게 지금 265인데 이거의 핏감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핏감이 비슷하게 여기로 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 인조 티역에 대한 느낌을 신었을 때발 자체에 대한 압박감이 전혀 없거든요. 일단 좀 발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해서. 이거 한번, 사이즈는 일단은 65를 신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아이더 이 보호대 제품을 제 생각에는 착용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에가 지금 충분히 딱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 충분히 추가로 착용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이제 그 뭐냐, 트루삭스를 신고 신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양말은 트루삭스로 제가 신었고요. 트루삭스 신고 나니까 양말의 두께가 더해져서 발 전체적인 핏감 자체는 더 타이트하게 형성이 되고, 이쪽에 새끼발가락 쪽 부분, 이쪽 부분에 대한 텐션이 좀더 올라가가지고 통증이 조금씩 올라오네요. 그리고 더해지는 거는 이 뒤꿈치 부분 쪽 이쪽에, 이 바깥쪽이 지금 여기가 힐컵 쪽이 여기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통증이 계속 온다는 거. 아프면 뒤에가 아플지도 모르겠는데, 힐컵 쪽이, 아킬레스건 쪽에 이쪽 뼈가, 뒤꿈치가. 아, 근데 이게 트루삭스가 착용감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안에 있는 그 패드 형태들이 발하고 일체감을 주는 데는 영 꽝인 것 같아요. 착용감의 전체적인 그런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들은 트루삭스보다는 나이키 그립삭스가 훨씬 낫다는 거. 근데 나이키 그립삭스보다 이 트루삭스 자체 양말의 두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통증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뒤꿈치가 확실히 두꺼워져서 이게 안 맞는 게확더 밀착이 이렇게 확 돼서 더 쥐어짜는 느낌이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그립삭스를 신고 아무래도 제품을 신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집에서 신어보고 실제 테스트를 해볼 수 없다는 게 가장 좀 아쉽긴 한데, 개인적으로 신어봤던 그런 걸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저는 본코하고 그러니까 신발을 고르는 게 달라요,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그 TM4 AG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어퍼에서 주는 가피에 대한 발을 핏하는 느낌이 가죽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본코 가죽이기 때문에 이 베이퍼보다는 훨씬 편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 자체로 딴거다 필요 없어요. 딴거다 필요 없고, 내가 베이퍼 14, 그러니까 베이퍼 시리즈를 신을 수 있는 이게 제품이 드디어 나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게 소비자가로 제 기억으로 299,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왜더못 사겠냐면, 저 나이키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인이 나이키 있기 때문에 이게 매장에 풀리면 그 매장에 가서 제품을 좀 할인받아서 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만 제품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제품 자체를 할인해서 받아서 살수 없었는데 29만 9천 원을 내가 그대로 돈을 내고 살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충분히 에이지 축구화를 달치도 않고 신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냐? 2016년도, 16년도에 나왔네요. 2016년에 나왔으니까 21년이니까 6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신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앞에 꽃가심도 없고 해서 그냥 인조샷에서 이걸 신어도 돼요. 근데 단지 내가 베이퍼를 신다는 마음으로 사고 싶긴 한데 이제는 제가 축구화를 많이 사질 않아요. 모으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그런 걸로. 그리고 두 번째로 걸리는 게이 뒤꿈치에 가해지는 이 텐션이나 압박이 생각보다 좀 길들이고 적응하는데 아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TM4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당시 TM4 여기 엄청 그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여기 뭐 주름까지 주고 여기가 또 이렇게 완전 그 뭐냐 발을 쥐어짜게 돼 있어서 아팠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라 생각에 좀 염려가 되긴 해요. 왜냐면 지금도 신고 나서 이쪽이 약간 얼얼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도 그 AZ의 베이퍼 제품을 한국에서 신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그 통관해서 제품을 수입하지 않아도 제품을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것 자체는 메리트인데, 이 가격이 너무 어마무시해서 이거를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제품 두 가지를 느껴봤을 때 확실히 더 좋아진 부분은 이 제품에 보는 이 앞부분에 대한 이뭐 플렉시블한 부분은 훨씬 이 부분이 더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밤을 힘을 안 주고 하는 이 중간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이 안에 있는 이 뼈대 같은 미드솔의 프레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발을 잘 지지해주고 인조잔디 형태에서도 뇌 충격이 이쪽 위로 올라오지 않게 잘내 발을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전 거에 이 형태의 에이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닌가? 쉐브론 형태의 에이지였나? 그런 것 같은데 그 시리즈를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아니 디자인이 너무 예뻤어서. 근데 그것도 안 샀던 이유가 굳이 내가? 그러니까 그더 이상 내가 이제 필요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안 사긴 했어요. 그냥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게 자꾸 가격 이야기만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좀 가격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는 게 현실적인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댓글에도 보시면 그 유부남 분들은 등짝 스매시를 각오하면서 산다고 그러긴 한데 저는 이거를 쉽게 못살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솔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이 충격을 해주기 위한 홀 같은 경우들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벙커가 저번 저저번부터 해가지고 계속 신고 있는 TM4 월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이 자체의 그립에 대한 이 인조잔디에서 그 성능은 뛰어나구나. 왜냐면 그 제가 사용해보진 않아 실차를 안 해봤지만 뭐 사용하는 거 보면 알죠. 몇년 동안 같이 왔던 사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우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단지 뭐 완전 천연잔디가 처음까지 천잔디 너무 길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그립이 제대로 효과로 발휘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부분. 근데 인조잔디에서 베이퍼 신는 것 때문에 되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발 전체를 완전 감싼다는 느낌은 확 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 발에서 핏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금 니트 자체의 장점인 것 같고, 이전 세대의 니트가 제 기억으로 되게 딱딱하고 두꺼웠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돼서 만져보고 신어봤을 때도 만족스러웠던 거는 되게 야들야들하고 가피 자체가 부드러워서 충분히 신을 만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제가 신고 있는 이 제품의, 그러니까 오퍼스 이 제품의 가피하고 뭐냐 캄피나스 JP 캄피나스 데스포르치 제품보다 가피의 핏이 더 좋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리고 양말도 신어봤을 때는 나이키 그립 삭스를 신었을 때딱 좋고, 뭐 이런 추가의 보호대는 저는 이제 아예 필요가 없었던 거.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에이지가 없었다면 샀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가격 때문에 오래오래 망설이긴 했겠지만 아마 그 부분이
좋지 않을까. 본커는 뭐 이렇게 말하겠죠.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라고. 근데 저는 이 제품을 구입을 안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진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제품이 온라인에서 안 팔려서 아마 아울렛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싸지거나 하면 그때 사거나 그게 아니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고 싶고 내가 에이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상에 대체할 수 나이키가 거기다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초이스로 이 엘리트 베이퍼 에이지 제품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단 이 이제 플레이트라고 말하는 우리 이 부분들, 그러니까 미드솔이 부분의 이 강도가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플렉시블하지가 않아요. 그냥 발에 발의 안정감 높여주는 대신에 이런 부분의 느낌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이건 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사실 가방도 너무 예쁘고 구성도 너무 예뻐서 호카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많긴 하지만 이미 저는 이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래도 구매는 하지 않겠다. 대신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좀 가격이 싸지면 그때는 어떻게든 찾아서 좀 신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공홈에서 이걸 하니까 저도 이제 반품할 거라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번 왜냐면 매장 있으면 신어볼 리는 없어가지고 이것도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거라 일단은 여러분도 사이즈가 궁금하면 한번 신어보고 싶으시고 구입을 원하신다면 공홈에 주문해서 본인 사이즈를 확인해봐라. 제가 좀 놀랬던 건 포스를 265를 신었었는데 이거는 60을 신어도 된다. 확실히 소재의 변경이라든지 이 발 모양의 라스트에 대한 것들이 좀 변형이 있지 않았나라고,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에이지 모델이라든지 신발들 그 모양하고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 리뷰를 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